현재 저는 3학년 마지막 학년, 그리고 이제 1학기 마지막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어제 파이널 이그잼을 봤어요. 평소에 제가 봤던 이그잼 시험 장소는 보통 강의실이라든지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곳이어서 되게 익숙했는데, 어제는 정말 이제 강당에서 이제 몇백 명이 된 친구들이 같이 시험을 봤어요. 뭔가 그거를 딱 보니까 되게 뭔가 웅장하더라고요. 뭔가 지금까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듣진 않아요. 다 온라인으로 듣는다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이 수업을 듣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그잼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강당으로 나와서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정말 수백 명이 된 친구들이 한 과목을 듣는 줄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웅장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제 마지막 시험이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또 공부를 하러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한 집 근처 공원이고요. 뭐랄까, 이제 정말 길고 긴, 정말 이제 한 학기만 마치면은 이제 저의 대학교 생활이 끝이 나기 때문에 매우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이제 또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또 있고요. 저의 현재 지금 대학 생활은 정말 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주말에는 일을 하고요, 평일에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또 이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보통 그런 삶의 반복이에요, 정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학이 한 달 반 정도 시작이 되는데, 그 한 달 반 동안에 또 이 호주를 또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아마 또 새로운 것을 또 하러 떠나고요. 요새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렇게 퍼스 날씨가 되게 이상해요.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